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또 피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뭐 스킬적인 부분에서 김도 선수가 후반 상황을 또 타이밍도 좋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굳혔네요. 약간 그 한두 타이밍만 병력이 돌았다면은 그러면 좀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다이렉트로 올라온 상황이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장은 바로 캑터스 벨입니다. 프로토스제 적은 108대 133. 프로토스가 좀 많이 이겼네요. 많이 앞서고 있네요. 네. 이 전장에서의 프로토스 대 저그전은 황벨은 아니었네요. 네. 뭐 모든 종족전이 황벨이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 네. 네. 자, 2세트 캑터스 밸리에서 두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됐습니다. 일단 예언자 때문에 첫 경기는 거의 뭐 반 이상 터졌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한지훈 선수고요. 현재 그 선수들의 APM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시에 1대0 앞서고 있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김도호가 이제 작년에 우승하면서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세로 지역이고요. 네. 대군주가 오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또 김도호 선수도 예전에 그 고인 계열설이 스타 1 할 때부터도 있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때 뭐 테란이었었는데, 야 지금 굉장히 잘 갈 일을 정명 선수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벌레 앞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블리즈컨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뭐 정명훈 선수 다음으로 경력이 오래됐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팀도 되게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거의 SK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 됐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뭐 김준호 선수도 스타트에 와서 빛을 보긴 했지만 뭐 2007년 위메이드 때부터 있던 선수였으니까. 네, 그렇죠. 당시는 프로토스가 아니었죠. 네, 저그였죠. 제가 예선에서 한번 적은 적이 있거든요. 김준호 저그한테. 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스타 1 때 말고 스타 2 때? 네. 스타 1, 스타 2 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그때는 스타 2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나요? 네. 나올... 어찌됐든 뭐 김준호 선수와의 추억도 있네요. 네. 뭐 고인규의 세력인 추억은 아닐 수 그때 있겠네. 완전 올인 유저였어요. 그러니까 투베이스 뮤탈 올인밖에 안 쳤거든요. 네. 근데 한상봉만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공격성이? 네, 그 뮤탈이. 그래서 되게 네. 짜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또 포장을 하기 위해 김준호의 그 공격성을 또 지켜 세워주고 있네요. 일단 그래 김준호에다 저거보다는 프로토스가 훨씬 더 빛이 나고 있는 그런 선수라서 종족 변경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부심시티가 됐고 결국에는 대군주의 이동 경로를 미리 좀 알아채려고 했지만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지원 선수거든요. 아, 이걸 한지원 선수가 확실히 웃으면서 경기 시작을 할 수 있죠. 나는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못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12시에 부화장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도 안 갈 순 없잖아요. 네. 자, 여기선 저그가 한 번쯤 가스트릭을 해주면서 발업을 빨리 하는 척 액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왕은 색이 같이 찍어놨습니다. 추적자를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 쪽 정찰. 아, 역시 뭐 점막 위에서 저글링 마치 대사촉진 진화가 된 것처럼 네. 활발하게 움직여주었습니다. 잡히겠는데요. 공무인을 쫓아가고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되게 언짢겠는데요. 네. 오! 오! 네. 남자친구가 있던 탐사정이었네요. 왜 남자라고 생각하시죠, 강전설을? 이성친구가 있는 탐사정이었네요. 그렇죠. 네. 오, 거의 비슷한 빌드입니다. 네. 똑같네요, 제런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630 트리플이 또 나오나요? 63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주관문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우주관문 건설하는 위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저그의 대군주의 그 동선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쪽인가요? 근데 여기 대군주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 아쉽죠. 관문 먼저 들어가네요. 네. 네. 같진 않고요. 공일업 최적화가 딱딱 들어맞고 있죠. 모선액을 찍기보다는 일단 일꾼 최적화를 시켜놓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무선핵을 충원하는 예, 그런 패턴이죠. 파수기도 한 개 늘려주고 있고요. 미리 건설하고 있어요. 먼저 건설해줘야. 아, 네, 이거는 약간 1경기의 여파죠. 네. 뭐 그래도 지어놔서 뭐 나중에 상대방의 환상 유닛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 네.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뭐 힘들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리플 지역에는 촉수 건설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트위터로 보내볼까요?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 앞서 멀티하기. 세트보다 한 네. 1분 정도 늦은 네. 추가 멀티입니다. 바퀴 속을 오 대군주를 잘라줬습니다. 파수기가 많은 걸 보면 우주관문을 약간 배제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잠복 업그레이드 오 항운의회를 올려줍니다. 오 불사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언자로 뭔가 계속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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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마음 놓지 말아라라는 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환상 유닛의 선택도 심리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레더에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기설은 예전에 그 유체콘에서 환상 거신. 네. 네. 의도된. 그렇죠. 네. 아,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인데 그 누구였나요? 이병열 대 김준호 경기에서 네. 프로리그 그때 김준호 선수가 한번 따라하더라고요. 제 플레이를 나왔죠. 예. 네, 한번 나왔어요. 시청을 했다는 얘기죠. 아, 100% 예. 그때 김준호 선수가 있었거든요. 게스트로 네. 시청을 하고 연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01억 자 발업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선 땅굴 발톱인가요? 아니면 뭐 신경제 호송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만큼 기습적인 플레이로서 상대방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한번 시원하게 뽑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군도 시원하게 뽑고 있고요. 가시 촉수도 상당히 이른 시간에 먼저 한 개 지어놨습니다. 네. 감시군주로 정찰을 해주고 있는 한지원. 한번 휘둘러주면서 저 멀티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락을 가든 뭘 가든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트리플 지역에 가스 채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자, 로봇공학 시설이 빨랐기 때문에 땅굴 발톱 바퀴로서 뭔가 상대방의 파수기를 잡아주는 효과는 없겠지만 상대가 한번 진출을 했을 때 빈집을 노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죠. 이렇게 저그가 초반에 배 잘 불려두고 나서 패배하면 의욕 상실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바꾸고 싶겠죠. 네. 세상 모든 것들을. 아, 네. 아 그렇죠. 네네. 자 저글링을 한 템을 찍어줬습니다. 또 워낙에 김동호 선수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안 나오거든요. 네. 아, 네. 아... 관측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로봇 공학설을 봤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너무 우리 정면으로 갔어요. 네. 너무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일부러 보여준 건가요? 이건 뭐 그렇게 아니면은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라면 저런 경로로 저렇게 그냥 대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도 바퀴가 참 맷집이 네.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저 멀티 네. 지키겠다 이런 생각. 근데 바퀴는 소수밖에 찍질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정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일단 토스를 선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확장과 함께 추가적인 히드라 이런 것들을 모아주면서 상성해서 내가 위에 한번 서보겠다 네. 이런 의도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불멸자를 한 기 찍어준 이후에 관측선을 추가적으로 뽑아주네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찰 보내는 게 답입니다. 네. 바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토스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뮤탈인가 아니면 체제를 히드라로 바꿨나 이런 것들은 뭐 손쉽게 정찰할 수가 있으니까 뭐 굴랑만 봐도 충분히 살모사 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네. 자, 불멸자는 하나 더 찍었습니다. 3불멸자까지. 일단은 불멸자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체제를 확실하게 전환했다는 생각은 100%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느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맹독충동지! 네. 이거 이병렬 플레이의 네. 오마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배주머니를 하기보다는 진균으로 묶고 그 다음에 파수기의 역장을 이게 좀 약간 세는 틈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맹독충이 파고들어서 득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시 촉수를 6기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멸차 또 네. 버티면서 무리군주 갈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쳐야 되겠죠. 프로토스 병력들 잘 꾸려놨습니다. 네. 하지만 뭐 조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네. 단순하지만 되게 세요. 진균을 일단 잘 활용을 해야 되나 한지원 선수. 제일 중요한 게 진균 그리고 그 이후에 맹독충이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타이밍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은 진짜 타이밍. 네. 이번 타이밍만 넘기게 되면 저그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신을 찍지 않고 불멸차를 찍어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는 완전히 멀티를 완파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김도우예요. 자, 언더 위쪽에서 추적자를 봤습니다. 자, 감염층이 빨리빨리 합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양방향입니다. 감염층 나왔죠? 감염층! 타이밍은 좋아요. 자, 진균 한번 묶였습니다. 역장으로 히드란을 많이 가두진 못했습니다. 진균 많아요? 네. 좁은데요. 진균 많고 병력 충원은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옆쪽 바위를 두드려주고 있는데요. 달려드나요? 나갈 필요는 없죠. 네. 진균. 자, 먼저 앞에서 맞아주고 있고 옆쪽에서 추적자들을 좀 잘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균의 만화가 무한이 아니라서. 네. 근데 진균을 쓰고 나서 병력이 그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네, 앞쪽에 살모사, 살모사. 후끄럼 좋아요. 후끄럼. 진균 있나요 밑에? 자, 아래쪽에 들어갔어요. 네, 진균 들어갔죠. 모사넥 잡혔습니다. 자, 나오는 병력으로, 나오는 병력으로. 네, 토스의 덩어리가 센데요. 네. 불멸색이네요. 불멸자가 병력들을 모두 줄여주고 있습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나오는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네. 토스의 병력이 체력 자체가 높아서 네. 진균만으로 잡아줄 수가 없는데. 진균은 굉장히 좁은 입구에서 잘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적의 병력이 아직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요. 네, 살모사가 미리 나와 있었더라면. 근데 그런 초단위 싸움이 또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한재원 선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김도우 선수가 굉장히 칼같이 잘 찌른 거죠. 네, 그렇죠.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수첩이. 네. 네. 조금만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땅골 발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난 내 타이밍에 나가면 돼라는 생각을 김도호 선수는 잘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장은 테라폼입니다. 이제 2대0을 앞서고 있는 김도호. 심리전이야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에게. 김도우 선수에게 그냥 본인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같이 먹을 만큼 먹고 싸우자라는 건데 김도우 선수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한재원 선수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김도우 선수가 워낙 한재원에게 강한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니까 그런 상성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우뿐만 아니라 그냥 프로토스 모든 선수들이 트리플 먹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이승현 선수는 그냥 저글링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먹고 싸우는 싸움에서는 웬만해서는 물론 저우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프로토스가 훨씬 더 최근에 많이 이겨왔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